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이번 인물탐구 시간에는 헤일리 스타인펠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일리 스타인펠드의 성장과정. 헤일리는 1996년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타자나에서 개인 피트니스 트레이너인 아버지 피터 스타인펠드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어머니 체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형제자매로는 오빠 그리핀이 있습니다. 그녀의 친삼촌 제이크 스타인펠드는 피트니스 트레이너이고 그녀의 외삼촌은 전직 아역 배우 레리 도메인입니다. 그녀의 외사촌인 드루 오브라이언은 스타인펠드가 8세였을 때 TV 광고에 출연하여 그녀가 연기를 하는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스타인펠드 가족의 종교는 유대교이고 아구라 힐스와 사우전드 오크스에서 성장했으며 어센션 루터란 스쿨, 코네호 초등학교, 콜리나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2008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홈스쿨링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헤일리 스타인펠드의 경력. 2007년 11살의 나이로 여러 단편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TV 광고에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13살 때 영화 더 브레이브의 죽은 아빠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길을 떠나는 14세 소녀 매티 역으로 무려 15,00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되어 많은 영화사와 잡지사로부터 호평을 듣고 제8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비평가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과 신인여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한 편에서 줄리엣 역으로 캐스팅되었는데 감독은 줄리엣의 노출 때문에 20세 이상의 여배우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당시 14살의 나이로 캐스팅되면서 시청 가능 연령을 팍 낮추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도 흥행한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마크 러팔로의 딸인 바이올렛으로 여연해 국내에서도 얼굴을 많이 알렸습니다. 2015년 피치 퍼펙트, 언프리티 걸즈의 에밀리 정크 역으로 출연했고 4월에는 영화 그레이 마이 파워트 천 타임즈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에는 영화 지랄발관 17세에서 17살 사춘기 학생 메이든 버드 역할을 맡아 연기 극찬을 듣고 2016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코미디 / 뮤지컬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피치 퍼펙트 3에 출연해 이에 이어서 에밀리 정크 역으로 출연했으며 2018년에는 범블비에서 주인공 찰리 왓슨 역을 맡았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는 그웬 스테이시 역으로 목소리 출연했습니다. 여담. 설탕과 치즈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버거광입니다. 그 덕분에 영화 지랄발광 17세에도 치즈버거에 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브레이브 준비 당시 시나리오와 책 그리고 존 웨인 주연의 옛날 영화를 다 찾아본 뒤 오디션장에 코듀로이 재질의 스커트와 부츠, 19세기 스타일 셔츠로 차려입고 오디션에 등장해 배역을 따냈습니다. 헤일리는 원디렉션의 멤버 나일 호란과 절친인데 나일은 헤일리에 대해 매트프다. 헤일리를 사랑한다. 그녀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웃기다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8월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것을 파파라치가 찍었지만 2019년 1월 헤어졌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이한 이력으로 립싱크 배틀 라이브 마이클 잭슨 편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녀의 솔로 데뷔 싱글 러브 마이셀프가 제목과 가사로 놀림감이 된 이후로 해외 네티즌들은 헤일리의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제목과 가사를 가지고 야하게 장난칩니다. 닮은 볼로는 영화배우 에이미 스마트와 닮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점은 중간에 미들네임이 없이 헤일리 스타인펠드가 풀네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헤일리 스타인펠드에 대해 쭉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